안녕하세요. 1월 11일 최고의 그룹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를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호스트를 맡은 전정미의 인사드립니다. 네,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월요일 우리 모두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같이 흔들어 보실까요? 네,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요일 오늘 이 시간 영하의 온도로 너무나도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의 그룹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는 너무나도 알찬 시간들로 준비 중이 오니 뜨거운 열정 가득 가슴에 담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정리정돈 하시고 네, 조용한 상태로 줌 라이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장 시에 음성으로 모두가 입장이 되시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음성으로가 해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화면은 모두 켜주세요. 네, 가려진 얼굴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하는 월요일 우리 화면 모두 켜주시고 얼굴 보면서 네, 인사도 나누시고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전해주세요. 자,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다면 오케이 사인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 네, 여러분의 오케이 사인과 함께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2021년 꿈과 목표를 모두 설정하셨을까요? 새해 첫 강의의 주제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해주실 골드 디렉터 이은희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이은희입니다. 이렇게 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면 노력이고 꿈이 없으면 노동이다. 그동안 그려왔던 꿈이 노력이었는지 노동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합니다.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저는 꿈을 이렇게 듣고 살았는데요. 한편 제 나름대로 정의한 꿈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꿈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늘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살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어디를 갈 건지에 있어서 늘 망설이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망설이던 그러한 모습 안에서는 늘 돈이 따라다녔고요.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돈을 가지고 재고 따지는 저의 그러한 부분들이 제 자존감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턴가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삶, 자유로운 선택이 저의 꿈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이 스튜어디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늘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자유를 이렇게 갈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이 스튜어디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키 때문에 스튜어디스 꿈은 진즉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웃어줄 때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희열을 느낄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꾸었던 꿈이 코미디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중파에 나와서 더 많은 이들을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릴 적 꿈은 이렇게 희망과 이상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꿈이 없이 살던 저에게 유산아를 만나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웃게 해주고 그 웃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밝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힘들게 힘든 노동으로 살아오신 부모님, 특히나 평생을 늘 환한 모습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웃어줄 때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나를 만나 이렇게 울상을 짓는 것보다 밝게 웃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첫걸음이겠죠? 그렇게 마음을 먹는 데는 결심과 이렇게 결단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결심과 결단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심은 나는 이렇게 무엇을 할 거야, 무엇을 살 거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어디를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결단은 지금 당장 하자,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자, 지금 당장 가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결심을 알아보니 결심은 각오, 그리고 마음가짐, 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심에 가진 힘을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내 생각뿐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이렇게 안 해도 그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꼭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꼭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제 이렇게 생활 안에서의 저의 결심의 모습을 찾아보면, 저는 마음만 먹었을 때는 늘 아이들 이렇게 학원을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벌어서 마음껏 보내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가득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영양제 값인 40만 원을 내가 스스로 벌고 싶다, 이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가족 여행으로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아이들과 함께 올해는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용돈이 이렇게 있어서 마음대로 써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단순히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반면 결단은 결심과 실천의 고비다라고 해요. 이 글 안에서도 뭔가 결심과 다른 이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결단은 결심과 다르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다 보니 생각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지죠. 결단한 저의 모습을 보면은 결심했었던 모습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집안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고요. 이렇게 살도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신경을 좀 나에게 써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 의식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해주는 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그 당시에 미성숙했던 저는 감사함이라는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을 결단하면서 저는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던 세 번째는 유산아로서의 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로서는 그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전업주부였을 때는 저는 큰아이의 교문 앞을 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등하교를 학교와 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 스스로 다닐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 막내 또한 그 어린이집 종일 반일반에서 종일반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산화 비즈니스 시간을 확보하기에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걸, 뭐부터 해야 하는지 스폰서님께 여쭤봤어요. 스폰서님은 저에게 셀 미팅, 그리고 1박 2일, 그리고 홈 미팅, 본사 로컬, 그리고 트레이닝, 이러한 시스템을 안내를 해주셨고, 올 시스템에 올인하면서 저의 일머리와 마인드를 하나하나씩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몸이 아팠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늘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니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낯빛이 어둡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곤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둡고 인상 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밝게 웃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웃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죠? 이때부터 저는 웃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나부터 웃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 이렇게 웃을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쓰는 영양제 값인 40만 원을 벌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결심이 아닌 결단으로 계획을 세웠고 막연한 그냥 얼마 벌고 싶다가 아닌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서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니까 자연스레 승급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했던 그러한 행동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문 앞을 서성여 보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교문 앞을 이렇게 서성이다가 눈에 띄는 어머니를 눈여겨보고는 보고서는 다가가서 이렇게 말도 시켜봤고요. 그리고 늘 저의 옆구리에는 서플리먼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플리먼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장소에 상관없이 뭐 건강 이야기, 영양제 이야기가 나오면 서플을 펴서 그냥 풀었어요. 제가 뭐그 당시에 사실 잘 풀어서 뭐 제가 잘 풀어서 했겠어요? 이제 시작한 건데 어떻게 잘 풀었겠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는 정말 모를 거야라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굳이 안 보여준다도 된다는 분들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지인이라도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저 오른쪽에 위에 이 끝에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보면 이분도 누구냐면 신랑 회사 동료 와이프세요. 한번 만나서 가족 건강에 이슈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찾아가서 관계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 저 지나가다 들렸어요. 생각나서 전화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자주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언니가 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적인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는 딱그 생각을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고 물어봤어요. 언니, 난 언니가 너무 좋고 언니랑 오랫동안 좀 함께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자주 찾아와서 부담스러워요, 언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직접 물어보니 언니가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더욱더 저를 친근하게 맞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 먹는 비타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유산화인 줄 알았거든요. 이 이야기로도 친구에게 유산화를 전달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하대 병원에서 그 미생물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던 친구에게 시스템 안에서 초반에 어렴풋이 워렌 버핏 이야기를 자꾸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는 이제 자신감으로 워렌 버핏이 먹는 비타민 뭔지 알아? 유산화야. 이렇게 하고 전달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달로 인해서 시스템에 한번 초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담이지만 친구는
투자가가 먹는 비타민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런 궁금증으로 한번 앉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거절하는 지인에게는 유산화를 거절한 거지 나를 거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식 속에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생일, 명절, 그리고 기념일, 그리고 아이들까지 챙겨가면서 저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타이밍은 시간 속에서 꼭 오더라고요. 제가 많은 일들을 했네요. 그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워킹맘의 아이를 픽업하면서 아이가 픽업 중에 구내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 구내염으로 고생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와 소통을 하면서 유산화를 전달을 했고 이렇게 제품의 매니아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권리 수입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주 가는 단골 옷가게예요. 근데 젊은 사장님이라 권리 수입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권리 수입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그게 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라면 관심이 있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기로도 미팅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웃음은 언제 어디서든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시 이 사례는 뭐냐면 서울 가는 버스 아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길을 몰라가지고 한 아주머니에게 길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 아주머니를 또 만난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저라면 그냥 지나쳤겠죠. 하지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저길 알려주셨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우연히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인천 오는 그 버스 안에서 이야기도 주거니 받거니 전화번호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왔던 그분은 지금까지도 저랑 연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소중한 가망 명단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저의 명단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만 알려준 지인은 뭐냐면 진해에 사시는 저의 이모 이야기예요. 이모의 동네 친구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연락도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을 그렇게 거리상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전달을 했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VIP 고객님이십니다. 얼마 전그 2년 만에 진해에 계시는 고객분을 만나서 서플리먼트를 풀어준 기념으로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몇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용기 내어서 연락을 며칠 전에 한 것처럼 애들은 학교 갔어? 뭐 지금 뭐 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이렇게 좀 말을 건넸고요. 그리고 또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는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답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못 했던 지인들과도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일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었던 저에게 정말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 학년별 모임, 그리고 어린이집 모임, 그리고 운동 모임, 그리고 생일 모임을 일부러 만들어서 저는 모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이들 미팅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네. 저는 제 지인에게 스폰서님을 비타민 선생님 또는 전문가 또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 건강을 찾게 해준 고마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는 제 주변에는 학부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육아 전문가다. 도움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스폰서님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시적소에 제품과 사업으로 궁금한 사람에게는 전문가로 그리고 유산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프로모션 하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싶고 궁금해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며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저는 최대한 그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소비자분들을 이렇게 뭐 경험치가 많은 성공자들이 있는 시스템에 초대하기 위해 고민하고 하면서 전략을 세웠고요. 그리고 초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도 초대를 했었어요. 저기 하트 안에 계신 분이 저희 친정 엄마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엄마, 우리 집에만 있지 말고 치매 예방할 겸 지하철 타고 역삼동 8번 출구 SI 타입 5층으로 와. 거기 오면 건강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셨어요. 지금 저 사진이 지금 파트너분들과 함께 본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덕분에 제품에 대한 이렇게 신뢰도 없었던 엄마는 제품 강의를 듣고 신뢰를 하게 되셨고, 지속적으로 오셔서 귀동냥으로 들었던 것을 지인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학부모 언니들을 본사 주변 맛집 가자고 얘기를 해놓고서 단체로 차에 태우고 본사에 초대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문 안에서 만난 그녀, 파트너 병문 안 갔다가 옆자리에 누워 계신 환자분과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 안 가서 관계십을 통해서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언니, 오늘 내가 병원을 오늘 못 가는데 언니가 본사에 놀러 올래? 이렇게 했더니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사에 초대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에 초대한 부분은 더 있는데요. 더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었던 1박 2일. 저는 무엇보다도 1박 2일 세미나에서 이 일에 대한 떨림과 설레임이 굉장히 가득했기 때문에 신규 세미나에 초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야, 친구야, 우리 1박 2일 놀러 갈래? 이렇게 우리 아이 키우느라 이러한 시간이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숙박비만 내면 삼시세끼 밥도 주고 밤새 수다도 떨수 있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정말 와줬거든요. 와줘서 신규 세미나장에 그 강의를 다 듣고 난 친구는 저에게 초대해줘서 고맙다는 표현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웃 사촌인 언니에게, 언니 나 승급식 하는데 같이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요. 언니가 나 축하해주러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떼를 써보게 됐어요. 근데 역시 언니는 기꺼이 1박 2일에 함께 해주었고요. 역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오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 축하해주러 온 언니는 그날 1,000원의 행복에 1등에 당첨이 돼서 돈을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찾는 성격이에요. 보험회사 다니는 동생에게 시스템에서 많이 들었던 거를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게 될 직종이 보험 직종이라는데 왜 없어지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동생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겉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동생이 정말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꿈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머리를 가볍게 했고요. 우물쭈물 망설이는 대신에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지 않은 걸 하면서 지키려고 애썼던 이유는요. 저는 스스로 여자는 집안일만 하면 되고 애들만 키우면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자도 할수 있다. 엄마도 돈을 벌수 있다. 엄마도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 사회로부터 능력을 펼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로 저의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나라는 사람도 정말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부재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신랑 어렸을 때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나 신랑의 이런 간접적인 트라우마로 그러니까 신랑이 퇴근길에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신랑이 혹여
몸이 아파서 돈을 못 벌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스템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남편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시간 안에서 굉장히 돈 때문에 많이 다투었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정 아빠는 경비를 하시면서 그리고 친정 엄마는 힘든 노동 일을 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부모님은 못난 딸을 위해서 계속 퍼주기만 하셨던 상황이라 이제 나도 할수 있다고 하니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성공하려면 못하는 일부터 하라고 하죠. 저도 안 해본 걸 하면서 하기 싫은 일, 그리고 불편한 일, 그리고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꿈에 그리던 삶을 제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가정은 남편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로소 남편의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아이들의 학원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꾸물이의 아이들의 그 지원 아이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받기만 했던 부모님께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유산화 제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딸을 보면서 웃음 짓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족 여행을 유산화를 하면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아이들과 괌, 다낭,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가족의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모습 또한 많이 변했는데요. 저기 아이 안고 있는 사진 보이시나요? 외모에서는 저는 늘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는 몸을 가리고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 그 당시 엄마들이 필수복인 야상을 교복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깔별로 자켓과 그리고 블라우스, 원피스가 옷장에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옷을 입고 갈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저에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음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가족밖에 몰랐던 저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이 안에서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부로 지냈던 시간 안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이 일을 하며 느낀 성취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 삶을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결단한 후 1년 반 만에 골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유산화를 만나 결단이 아닌 결심을 했다면 이 멋진 도구로 결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결실도 없었을 거예요. 리더님들도 리더님들의 꿈에 날짜에 그 날짜를 적어 놓아서 목표를 만드시고요. 그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제가 꿈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도 꿈이 꼭 실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리더님들의 성장을 응원하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책을 소개하는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황선혜입니다. 이달의 책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으로 비주얼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정말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을 이 책에서 정말 재미나게 에피소드 위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여기에 있는 것들만 내가 실천하거나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이 생각대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스타즈 멤버들에게 꼭 이 책을 권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 책에 보면 제가 항상 페이지를 찍어드립니다. 찍어주기 강습이죠. 30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온 실험에 뭐가 있었냐면 남을 돕는 사람이 면역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결국 남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이 책의 목차는 정말 여러분들이 늘 듣는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차 중에도 또 다음 페이지를 본다면 시간은 인생의 동전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팁의 메시지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2020년 1년을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는 반드시 기한이 들어간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계획의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언제까지 몇 월 며칠에 끝내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이 크죠. 여기에 버나디 쇼가 한 말이 굉장히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대가 찾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그대를 찾아다닐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 2021년도에 여러분의 성장, 모든 것들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고 넘어가셔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213쪽에 나온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늘 꿈꾸는 대로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것이 가능하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실현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작은 생쥐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월트 디즈니가 생쥐 하나로 출발을 해서 정말 인류의 어떤 만국 공용어가 되는 그런 그림의 세계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목차를 따라서 쭉 훑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살아갈 때 더욱더 희망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달의 책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얇고 쉽고 재미납니다. 반드시 인터넷으로 구입하셔서 꼭 읽으시고요. 도서국가에서 이벤트가 나갈 때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서분과에서 준비해 주신 영상 잘 보셨죠? 네, 마지막에 제가 공지사항 나갈 때 준비해 주신 이벤트를 공지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이번 시간은 유사라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비즈니스인 만큼 또한 최고의 그룹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라서 가능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3원 생 라이브 줌으로 준비된 강의 기대해 주세요. 네, 진행에 도움을 주실 이그젝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황선혜 리더님과 세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골드 디렉터 한은혜, 골드 디렉터 이지수, 골드 디렉터 정현주 리더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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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산의 기정 황선혜입니다. 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6월쯤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상태로 기다릴 수만 없다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고민하며 온라인 비즈니스로 많이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룹에서 발빠르게 시작해 주신 라이브 로컬 방송 덕분에 해외와 지방에 계신 리더님들은 오히려 많은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유니스타즈 UBS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그룹 줌 미팅을 통해 수시로 주기적으로 파트너님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점점 오프라인 같은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온라인에 적합한 두 가지 시스템을 자체로 시행하게 되었어요. 먼저 한 주에 400불 이상 수입을 유지하시는 리더님들을 모아
RTG, 즉 로드 투 골드, 골드를 도전하기 위한 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리더님이 9월부터 시행하는 이 RTG에 도전하시게 되었고, 이 RTG 프로그램을 통해 네 분의 골드님이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네 분 중에 두 분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계신 리더님들로서 각각 골드로 성장하시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 6월 달에 베트남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RTG에 들어오셔서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온라인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 쉽고 빠르게 하게 해준 거죠. 이제 2020년 마지막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멋지게 마무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트남에서 유산화를 신나게 하고 계신 한은혜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골드 디렉터 한은혜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유니스타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한은혜 리더님이 베트남에서 유산화 사업을 하실 때 하게 시작하시게 되신 어떻게 유산화를 만나고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2017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유산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선천성 초고도 근시로 태어나서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세 살쯤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의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영양제나 식품을 챙겨 먹이고 있었고 병원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 권미정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유산화 비전X를 소개해 주십니다. 처음 접하게 된 유산화 회사의 제품이 저에겐 너무 생소했지만 여러 사례들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아이들을 먹였고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안구건조증이 호전되는 걸 느끼면서 제품력을 알게 됐어요. 그 얼마 지나 또 친한 언니로부터 유산화 해독을 권유받았고 유산화 디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차례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를 겪으면서 지냈기에 큰 기대 없이 시작했었는데 해독 기간이 끝난 후에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다 보니 저의 해독 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유산화를 알리지 않아도 주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궁금해하셨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산화 제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품은 좋았지만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세 가지 문제만 없다면 이 일을 안 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침 싱가포르의 황선 스폰서님이 후원차 오셨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세 가지를 여쭤보았어요. 첫 번째 사재기가 있는지, 두 번째 제가 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하위 라인에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유지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세 가지 대답은 다 모두 아니다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즈니스에 사인을 하고 유산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회사가 궁금해졌고 제가 직접 회사를 가고 보고 싶은 마음에 2018년도 미국 컨벤션에 참가하게 됩니다. 본사를 방문한 후 회사를 보고 제품 하나하나 만드는 공정을 보고 나서 다 확인하고 나니 회사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싱가포르 돌아와서 저는 1년 정도 김선미 스폰서님과 어윤의 골드님 팀과 함께 유산화 제품에 대해 공부하고 지인들이랑 함께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회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라인을 만들며 성장하던 중에 저희 남편이 2018년도 12월에 베트남으로 발령이 나게 돼요. 처음에 베트남에 발령이 나면서 회사가 없는 이곳에서 과연 내가 유산화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왔는데 하노이에 황금라인 정현주 리더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현주 리더님과 함께 유산화를 전달하며 베트남 로컬 시스템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2년 동안 베트남에서 유산화 알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라인에서 이번에 시작한 RTG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유산하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유산하를 만나고 진행했을 때는 회사도 있었고 함께하는 스폰서님과 형제 라인 팀과 로컬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유산하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는 회사도 파트너도 없는 상황에 매주 월요일마다 올려주는 본사 강의 파일을 들으며 유산하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베트남에도 유산한 비전을 보며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한명두명 생기기 시작했고, 베트남 로컬 시스템을 정윤주 리더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지내게 됐죠. 그러던 중 본사 시스템에 참여하고 싶어서 저는 2019년도에 두 달에 한번 정도 1박 2일 중국 세미나 기간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면서 본사 로컬 시스템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어 세미나를 통해서 공급받은 내용을 베트남에 들어와서 전달하고 다시 또 공급받으러 한국에 가기를 반복하던 차에 작년 2월 석세스 코어 182기를 수료하게 됩니다. 182기 리더님들 모두 다잘 지내고 계시지요? 석세스 코어는 수료 기간이 있다 보니 사실 해외 사업자로서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마침 베트남에 출국하기 전에 시간이 맞아서 수료를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석세스 코어를 수료하고 유산에 대한 확신과 뭐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하며 베트남에 돌아왔을 때, 코로나는 너무 더 심각해지고 사회적 격리로 인해 또 다시 안주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런 시간 속에서 석세스 코어 마지막 날 본판을 작성하며 제가 골드 데드라인을 2020년 6월 30일로 정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골드가 되는 건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 황선희 스폰서님께서 RTG 팀을 모집을 하셨고, 그 후로 3개월간 트레이닝을 통해서 12월에 골드에 승급할 수 있었답니다. 안 되는 상황에도, 할수 없는 상황에도, 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중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며 성장해야 하는 타이밍이었기에 RTG 트레이닝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네, 이번 골드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리더님에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RTG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골드 도전하는 것을 멈칫하며 또 다시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단점 중에 하나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매주 들어오는 주급을 받으면서 이 정도는 감사해야지, 이만큼도 잘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잖아, 여기 베트남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다시 또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RTG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고개러를 하며 스포선님의 코칭을 받았고, 미라클 모닝을 통해 책을 읽으며 내면 성장을 했고, 본사 라이브 방송을 들으며 열정을 불태웠고, 줌미팅을 통해 끊임없이 한국과 싱가포르 파트너님들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라인이 해외 라인이다 보니 밀접한 후속조치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매일매일 줌미팅을 통해서 더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RTG 교육을 받으면서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받는 수당에만 집중했다면 교육을 받으면서 파트너들의 라인이 보이기 시작했고 파트너들의 성장이 기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을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퓨처 세월호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후원하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2019년 후반기쯤 황선희 스폰서님께서 싱가포르에 후원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컨택했던 싱가포르 지인들에게도 스폰서님의 미팅 찬스를 주고 싶어서 저도 베트남에서 싱가포르로 달려갑니다. 오직 제 열정만으로도 미팅을 잤는데, 그 기간 동안 지인들의 사정으로 미팅 연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했던 만큼의 미팅 연결은 안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 유선화를 전달하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안부를 묻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번에 골드 가는 기간에 그분들이 사업자로 나오고 또 소개가 나오면서 싱가포르 라인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며 저는 다시 유산화가 기회임은 분명 나에게도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게도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누구나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꼭 선택하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확신을 이번 골드를 도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네. 50층짜리 건물을 오르기 위해 48층 왔을 때 남은 2층이 도전이라고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무게로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제가 결단한 것을 이루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더니 제주 프로모션과 써니까지 달성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2021년의 네. 리더님의 목표는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메이벨 누컴버가 했던 말 중에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며 성장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가려고 발버둥치기도 했었고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목적지를 정했으니 그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정하고 도전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은 이그제티브 골드와 더불어 루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먼저 성공하신 스폰서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트너들의 성장을 도우며 형제라인 리더님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베트남에도 유산화 회사가 빨리 들어와서 베트남 분들에게도 유산화의 비전과 가치를 전달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RTG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제일 먼저 매주 골드를 가야 하는 이유와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 다 같이 모여서 본인들의 라인표를 공유하고 어디에 집중해서 골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된 라인표로 가지고 또 같이 공유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응원하게 되었고 이제 라인을 보는 그 다음에 파트너의 라인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열어서 매일매일 고개를 올리고 그 고개를 통해서 서로 응원하게 됐고 간접 공유를 하게 됐죠. 경험을. 그리고 저는 Q&A 하듯이 올려주신 그 글에 코칭을 즉시 답글을 달아서 바로 긴밀하게 스폰서님과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시게 해드렸어요. 이 톡방에는 황금 라인의 모든 골드 이상 리더님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격려와 응원, 코칭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골드 승급하신 이지수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이지수입니다. 이렇게 유니스타즈 리더님들과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지수 리더님은 이 유산화를 어떻게 만나시게 됐고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저는 2017년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전에는 5년 동안 홍콩에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홍콩에서도 미국 화장품 회사인 에스테로더 그룹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남편을 따라서 싱가포르로 이주를 해서도 당연히 기존의 커리어를 이어가려고 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만난 딸 아이의 친구 엄마이신 어윤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유산화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작은 근종이 급속히 커진 것을 발견해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받고 왔었어요. 그동안 건강관리에도 너무 무지했었고 영양제 뭐 중요성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뭐 이렇게 흔한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수술을 받고 보니 전신마취를 하고 보니
환자 입장에서 작은 수술, 큰 수술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 이 일을 겪다 보니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아프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의 마이스토리를 들으면서 계속 영양제를 정말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뭘 믿고 안 먹고 있었지? 그리고 영양제가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레벨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간 너무 열심히는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헛똑똑이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독을 권해주셔서 해독을 통해서 유산화 제품력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때마침 아시아 컨벤션을 위해서 싱가포르에 오신 황선혜 스폰서님과 만남을 통해 사업으로서 유산화를 결심하고 바로 컨벤션에 참석하면서 유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자, 황금라인에서 시작한 이번 RTG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제 골드 계획도 코로나가 막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사실은 골드를 목표로 퓨처 리더스부터 도전하자 이러면서 퓨처 어치버를 달성하고 퓨처 디렉터를 막 달리고 있는 도중에 싱가포르 초기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락다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상황과 좀 비슷한데요. 또 싱가포르는 정부가 굉장히 강해서 국민들이 정말 복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벤치도 의자들도 모두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아예 서로 간에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굳이 만나려고 하질 않고 만나자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시죠? 지금 한국 상황.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퓨처 디렉터를 마지막 4주차에 접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이 좀 잠잠해지고 완화가 되니 이번에는 또 한국이 규제가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넉넉코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그때 유니스타즈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리더님들이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해놓으니 코로나에도 끄떡이 없다, 그런 코로나를 정말 잘했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들으면서 정말 빨리 나의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코로나 말고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빨리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선혜 스폰서님의 RTG를 시작하면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하나씩 다시 점검하면서 골드를 향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지수 리더님께서는 골드 진행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이 RTG 교육을 막 시작할 때는 사실 자신감이 100%는 아니었어요. 막 이제 오토 점수가 약해서 정말 될까? 하면 될까? 여기는 한국처럼 막 나가서 콜드를 아무 이렇게 막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서 초반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일단은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는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고 막상 한 주 한 주 이렇게 스폰서님의 코치를 따라가다 보니 그림이 점점 보였습니다. 저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에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황 스폰서님께서 교육을 모두 녹화하여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바로잡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명단 작성은 늘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때만큼은 지우려고 적는다라는 생각으로 파트너의 명단까지 가능한 많이 적고 시간을 쪼개쪼개서 한 명씩 컨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새로운 소비자가 나오고 또 그중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나오고 골드를 도전했기 때문에 한 번 만날 걸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이렇게 더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키리더님들의 성장도 자연스레 따라와서 퓨처 빌더가 되시고 또 새롭게 가입하신 파트너님들은 연달아 PPPS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파트너님 분들께도 가장 빨리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 단계 퓨처 쉐어러, 퓨처 빌리버일지라도 매 단계 골드를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런 되게 아쉬움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생각보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골드를 도전하면서 더 많이 움직이고 생각하다 보니 해외라는 환경에 위축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건 정말 저만의 핑계, 용기가 없었던 저만의 핑계였습니다. 해내고자 하는 결단만 있다면 방법은 정말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소득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막막했던 코비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의 기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해외에 살다 보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교육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유니스타즈 강의도 싱가포르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황선혜 스폰서님과도 줌으로 자주 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서 배움의 기회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석세스 코어도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너무 한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도 있고요. 또 유사나 코리아 지사에서도 SNS에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비즈니스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 덕에 위기를 기회로 잡으셨군요. 그러면 이지수 리더님의 2021년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목표 얘기하시니까 또 막 떨려오는데요. 이그젯 골드를 달성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파트너님들의 성장과 함께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한 명의 골드 디렉터와 두 명 이상의 퓨처 디렉터를 목표로 팀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어유네 스폰서님의 팀 히트에는 두 명의 이그제 골드님과 막 골드가 된 저 그리고 퓨처 리더스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계시는 많은 리더님들이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저의 성장은 물론 섬기는 리더로서 싱가포르 팀, 황금라인 팀, 이 팀 유니스타즈, 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는 것 또한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팀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끝내주는 리더, 형제 라인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니 팀 내 팀 할 거 없이 해외 살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니 팀 내 팀 할 거 없이 정말 서로 돕고 나누며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팀 전체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황선혜 스폰서님께서 싱가포르에 오실 때마다 싱가포르 지사팀과 미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싱가포르 지사팀과도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싱가포르, 한국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욕심인데요. 해외에서 가장 모범적인 유니스타즈 글로벌 팀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유니스타즈의 이 팀이 빅팀이 히트팀이죠. 히트팀이 가장 자리매김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RTG를 여럿이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폰서가 얘기하는 것보다 형제 라인이 얘기하는 것이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첫 스타트를 끊으시면서 다른 RTG 동기분들에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힘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베트남에 5년간 계시다 6월에 들어오시자마자 급하게 RTG로 성공을 아주 가열차게 해주신 정현주 리더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골드 디렉터 정현주입니다. 줌을 통해서라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정현주 리더님께서는 어떻게 유산화를 선택하시고 또 이걸 비즈니스까지 하시게 되셨나요? 아, 제 얘기는요. 20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0대부터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근무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그럼 나는 나중에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끝나면 회사 근처에 학원들을 다니며 자격증을 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자격증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생각에 한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 바둑기사, 피부관리사 등 많은 자격증을 무턱대고 땄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목표의식이나 적성을 생각하지 않은 자격증은 저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력이 그때도 좋지 않아서 어떤 일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의지는 생기지 않았고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다른 거, 새로운 거 이렇게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 덕에 안정적인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월급쟁이라는 생각에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는 언니의 소개로 유산을 아주 행운이었죠. 알게 되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은 터라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그냥 믿고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품들이 제 몸을 아주 크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리셋 다이어트까지 하게 되었고 저보다 제 주변 분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만 하면 수입이 생긴다는 설명에 진지하게 사업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업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이 있다라는 말에 용기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산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그때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근무시간, 자유로운 근무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5살, 8살이었던 아이들을 학원에 하루 종일 보내야 하고 종일반을 보내야 할 생각에 일반 직장은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산화를 소비자가 아닌 직업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유산화는 정말 최고의 회사, 훌륭한 제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일반 직장을 다녔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네,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황금라인에서 시작한 RTG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아, 저는 유산화 사업을 하고 1년 반 정도 후에 남편이 갑작스런 해외 발령으로 베트남을 나가게 되었어요. 2년을 기약하고 나간 해외 근무가 5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연장이 되었고 생각보다 좁고 다소 폐쇄적인 한인 사회에서는 유산화를 간간히 알릴 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함께할 파트너를 만드는 일은 제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며 적응하던 중에 개인 사업이 많은 자본과 인력 관리, 유통, 마케팅 등이 얼마나 많은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가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무게감과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영 소질이 없고 힘들어한다는 것을요. 그런 괴로운 시간 속에서 유산화의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해졌고 간절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목표가 아닌 그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산화를 전하는 거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친구도 사귀게 되고 제가 베트남을 나오기 10개월 전부터 파트너님들이 한 분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졌고
그때 마침 남편도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서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고 6월경에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신 이더님들이 크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니까 좀 위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저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아주신 황순의 스폰서님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리더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방법을 찾던 중에 황금 라인의 RTG 2기가 시작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시스템의 절실함과 함께하는 형제 리더님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로드 투 골드를 진행하시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제도권 밖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간절했던 시스템인 RTG가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두 발을 담그고 나서야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고 5년이나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누구에게 생뚱맞게 연락을 하지? 하는 막연함과 그다음에 두려움이 그때서야 밀려왔어요. 하지만 항상 믿고 의지해온 스폰서님이 계셔서 스폰서님이 할 수 있다 하셨으니 할 수 있겠지. 머리 아픈 내 생각이나 방법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스폰서님이 코칭해 주신 대로 따라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모아서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너무나 감사하게 저와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서 함께 들어오신 파트너님과 베트남에 계신 파트너님의 소개로 알게 된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을 하셨어요. 하지만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루틴대로 가서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RTG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그리 열심히 가지도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사업을 언제 하실까 마냥 겨냥 기다리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주 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파트너님은 한 발씩 한 발씩 발을 떼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해독과 홈미팅, 석세스코어까지 등록하시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파트너님도 지속적인 후원 조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세스코어를 수령하셨고요. PPPS도 소비자들로 구축하시면서 멋지게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바라던 리더십 서밋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점은 보이나 선은 보이지 않고 될 것 같지 않던 라인들이 생기면서 스폰서님이 말씀하신 꾸준함과 목표,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시작한 리더님들의 진행 후기를 보면서 저는 경험하지 못한 사례들과 진행 방법에 많은 자극을 받으며 힘이 났어요. RTG를 통해 막연하고 어려울 것만 같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스폰서님과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파트너님들 그리고 격려와 위로로 힘을 주신 형제 리더님들이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함께하니 저에게 아주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태산도 옮길 수 있죠. 네, 2021년에 리더님의 목표는 어떨까요? 저의 2021년의 목표는 파트너들의 성장입니다. 원하는 직급으로 유산화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함께 보면서 제가 보는 조금 다른 세상, 스폰서님이 보시는 더 큰 세상을 현실로 느끼며 울고 웃으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한 건강한 몸에서 올바른 정신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을 키우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유산화의 가장 큰 매력은 끝없이 배우고 일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장하고 도전하고 꾸준해야 하는 유산화가 늘 새롭고 기대되는 이유겠죠. 앞서 가신 스폰서님과 리더님들의 마음과 행동을 열심히 제 것으로 담아가며
2021년 한 단계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네, 가슴형인 우리 한은혜 리더님과 머리형인 이지수 리더님과 장형인 우리 정현주 리더님이 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걸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유산화가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세 분의 도전과 예, 성취를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새로이 바뀐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함께 나눌 강력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화 유니스타지에서는 곧 오픈할 U앱을 준비하고 있죠. 이 U앱이 출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유니스타지의 21년은 많은 리더님들이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유산아, 화이팅! 화이팅! 유니스타즈,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전해주신 네 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오늘 준비된 강의로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열정 가득 품고 또 이렇게 시간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1월 4일 저희 흠디와 함께 했던 줌 라이브 생방송 때 네, 라이브 포즈왕 10명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죠? 다이아가 쏜다 엑스플레이팅 스크럼 마스크를 받으신 10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이아 리더님들의 마음이 담긴 택배가 집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유니스타즈가 쏜다 한정판 유니스타즈 로고가 생겨진 모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아직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니스타즈 그룹 티셔츠를 입고 새해 목표와 함께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네, 그룹 티셔츠 이벤트가 바로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니스타즈 네, 골드 교육이 부활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줌 골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됩니다.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들의 빠른 리더스 입성으로 함께 모두가 다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달의 도서 있잖아요. 네, 이달의 도서를 읽고 팀별로 인증샷을 팀 대표님께서 도서분과에 제출해 주시면 독서 왕 팀에게 별다방 쿠폰 10장을 쏩니다. 네, 마감은 1월 22일 밤 10시까지입니다. 유니스타즈의 모든 팀원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실 거죠? 네,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고의 그룹 네,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전정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
guess it's you who makes you son of what it's become today. And it's you who makes the difference. Thinking of what I want and concentrate on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